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전략, 선물 옵션 전략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이번 주 시향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국내는 코스피도 1000원 넘겼습니다. 3000원 넘겼고요. 코스닥도 1000원 넘겼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3000하고 1000이 그래도 상징적인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걸 유지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고, 이제 해외를 돌아가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 방송 지난주에 한 그날, 최대 이슈가 하나 생겼죠. 그게 뭐였습니까? 원유 시장에서 10포인트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10포인트, 천연가스가 뭐 15% 그 정도까지 뭐 뛰긴 했었는데, 원유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움직인 적은 아마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많이 회복했어요. 어찌 보면 그 공포가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초보 분들은, 특히 선물하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옵션도 마찬가지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전략이 없으면 그거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은, 지수는, 급락을 다 멈추고 다시 산타랠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산타랠리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페이크일지, 지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을 연출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 때 하락을 연출했습니다. 미국 지수가. 그런데 이제 다시 그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했어요. 전체적인 아닌데.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계속 올라갈지, 5천을 돌파할지, S&P 지수 기준으로 5천을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또 뭐 추가 하락할지는 전혀 아무도 모릅니다. 뭐 금리 인상설, 뭐 테이퍼링,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어디로 튈지 아무도 종을 못 잡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많은 이제 좀 시장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저는 잘 몰라요. 시장 전문가들이 좀 보는 분들이 말하기를, 전체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하락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해 말에, 내년 말에는 하락할 것이다. 내년에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선물하신 분들은 정말 타이밍, 그때 들어가야, 매수해야, 매도해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옵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물에 비해서는 옵션이 그만큼 좀 느긋하다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시황 살펴봤고요. 또 오늘 차트 마지막에 또 차트를 몇 개 준비했어요. 그걸 보면서 한번 시황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계속 지금 몇 강의 뭐 하고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전략 강의하고 있습니다. 옵션을 매매할 때 어떤 전략이 있느냐, 그 전략을 지금 여러 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전략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어요. 만약 이 전략을 들은다 그러면 몇백만 원 강의예요. 강의가 실제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 강의를 그냥 묶을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너무나 귀중한 강의입니다. 책에서도 이보다 더 자세할 수는 없어요. 책에서도. 저도 이제 교재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다 교재에 여기 있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교재는 글만 있잖아요. 그림만 있고 목소리가 없어요. 이북으로 한다 하더라도 목소리 차트 보면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공개로 되어 있을 때 많은 분들 다 시청하십시오. 무료로. 오늘은 제24강 해외 선물옵션 전략 24강으로서 레이쇼입니다.
혹시 옵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레이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른 말로 비율 스프레드라 그래요. 레이쇼, 비율 스프레드. 그런데 제가 왜 1대 3을 집어넣느냐. 오늘 예시로 든 것이 1대 3 비율 스프레드입니다. 1이 매수, 3이 매도. 매수와 매도의 비율을 1대 3으로 섞었다는 뜻이에요. 또 도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1대 2도 있고 1대 4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이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겁니다. 하기 전에 항상 최근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1강부터 24강까지 오늘 강의가 24강까지입니다. 도중에 주식 선물도 있습니다만은 주식 선물을 제끼면 주식 선물 강의가 3회분, 4회분 정도 있어요. 그러면 20회나 21회분입니다. 해외 옵션으로는. 그걸 특히 1강부터 4강까지 반복 시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그럼 질문은 어디서 하느냐? 자, 하단에 소통방이 나가죠. 참여 코드 4854. 이거 괜찮아요. 참여 코드. 4989 어서 오세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참여 코드 4854 이용해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 드리고 있어요. 또 거기에 아예 이전 방송 올려놓기도 하고 들으면서 궁금한 것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궁금한데 그냥 넘어가면 또 찝찝해요.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옵션 강의 들으면 이게 무슨 특히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신 분들은 무슨 별나라 얘기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지? 그런데 차근차근 1강부터 들으면 아, 옵션이 이런 거구나 라고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자 샵 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안내할 링크가 나갈 겁니다. 그쪽을 통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전 강의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고 또 이전 강의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곧바로 질문하시면 답변도 해드리고 저도 모르는 부분 많아요. 그러면 저도 증권사 콜센터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증권사 직원들도 몰라요. 그럼 그 증권사 직원들도 다시 공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다시 또 저는 또 그 피드백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해외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미개척 분야예요. 모르는 거예요. 증권사분들도. 여담입니다마는 이 우리나라의 국내 해외 옵션이 처음 런칭됐을 때 실은 제가 증권사에 가서 강의도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왜? 증권사 직원들은 몰라. 런칭만 했지. 해외 옵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옵션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또 건의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고 지금도 그런 과정이에요. 증권사에 전화해서 아,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 시스템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계속 저도 증권사와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부분들은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자, 복습 차원에서 처음부터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원유, 크루드 오일입니다. 가장 이제 많이 거래하는 거. 크루드 오일 4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이걸 보시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요 화면에서 근래 가장 고점이 2116 정도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2000년 8월 6일 정도. 2020년 8월 6일에 최고점. 아, 쏘리. 이게 골드가 맞는데 죄송합니다. 골드가 맞는데 제가 잠깐 고쳤어요. 제가 순간 착각했네요. 원유가 있었는데 원유 아래 하단에 원유 있는데 원유하고 혼동해가지고 원래 맞게 썼는데 원입니다. 골드입니다. 골드.
골드 사월물 선물 일봉입니다. 자, 2020년 8월 6일 날 최고점입니다. 2117.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가격이 1765 정도 됩니다. 자, 3개월 후에 혹은 2개월 후에 2100까지, 2100이라 합시다, 그냥. 2100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상승만 생각할게요, 일단. 요, 이게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한번 추세선에서 부딪히고 올라갔어.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한번 추세선을 그린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현재 1765 정도 됩니다. 골드 가격이. 그런데 이게 2100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2개월 혹은 3개월 이내 혹은 4개월 이내. 어떤 분들은 오를 수 있겠다 하시죠. 금방 오를 수 있겠느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차트를 보세요. 이 추세선이 저항선이 버티고 있는데 쉽게 오르겠습니까? 또 마침 이 추세선을 보십시오. 지금 깼어요. 이 추세선에서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 가격으로. 오르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2100을 기준으로 해서 2100에 자 오를 것이다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100까지 오를 거야. 왜?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면 S&P가 주가가 안 좋으면 금이 안전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2100까지 오를 것이냐? 아니다. 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자, 오른다고 생각하면 2100을 기준으로 무슨 배팅을 하는 것이고 또 오르지 않는다는 분들도 2100을 기준으로 한번 배팅하는 겁니다. 그 배팅하는 방법이 뭐냐? 옵션입니다. 옵션. 선물이 아니라. 선물은 요 1765에서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는 겁니다. 하락할 것 같으면 매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뿐이에요. 옵션은 2100이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오른다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간략하게 이제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개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기본 개념입니다.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콜 옵션 매수.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풋옵션 매수.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 방금 위에서 골드가 1765였습니다. 현재 가격이. 그런데 2100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하느냐? 콜옵션 매수하는 거예요. 2100을 베이스캠프 삼아가지고 지금 가격은 1765이지만 2100까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콜옵션 매수,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배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 2100까지는 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콜옵션 매도입니다.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콜옵션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한 쌍이에요. 2100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거야. 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지금 선물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풋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는 뭐냐?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1765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 최저점 1679입니다. 1679.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락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 지금 추세를 봐라. 골드 계속 하락 추세이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전문가들이 골드 전문가들이 15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한때는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제 안전자산의 의미가 퇴색해요. 그래서 금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비트코인 오른 시기일 겁니다. 이때가. 금이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추세 보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고점 찍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도 금은 못 올라.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금은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또 금리를 인상하면 채권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야 골드가 하락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자, 하락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 지금 1679인데 1500까지 1765인데 1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500까지 하락한다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제 아무리 지수가 좋든 나쁘든 금은 그래도 안전자산이지 않겠느냐. 제 아무리 하락해도 15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다시 한번 이제 금이 하락한다고 전제할 때 어떤 분들은 현재 1765인데 15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야 절대 15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같은 1500입니다. 지수는. 포인트는. 그런데 15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15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게 뭐냐. 풋옵션 매수와 매도입니다. 풋옵션 매수.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자, 현재 1765입니다. 골드 가격이. 그런데 15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1500을 베이스캠프 삼아서 1500까지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콜옵션 매수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풋옵션 매도는 뭐냐. 선물이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절대 1500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요 1500을 베이스캠프 삼아서 풋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 질문 또 들어와요. 전문가님, 매수는 알겠는데 처음부터 내가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요 매도는 진입상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없어도 내가 매도할 수 있어요. 주식은 내가 매수해야만 그 다음 절차가 청산 절차가 매도입니다. 그런데 선물하고 옵션은 달라요. 매수도 하나의 방법이고 매도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선물 하락할 것 같다. 처음부터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청산이 매수 청산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도. 매수라는 진입 방법이 있고 매도라는 진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건이 꼭 있어야만 매수해야만 그 다음 절차가 매도다라고 생각하는 요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선물과 옵션에서는. 그걸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식과 선물과 진입에 있어서 옵션의 다양성입니다. 그 지난 강의 그대로입니다. 주식은 오로지 상승에만 베팅할 수 있어요. 단방향 구조야.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이다. 그러면 8만 원까지 상승할 것 같아. 그럼 뭐야? 개인들은 매수하는 겁니다. 오직 매수만 할 수 있어요. 매수만. 한방향 구조예요. 단방향 구조. 그런데 선물은 상승과 하락 모두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선물이다. 현재 7만 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7만 원인데 8만 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 6만 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 그러면 하락할 것 같으면 하락에 베팅하고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에 베팅하고. 그래서 양방향 규제예요. 매수와 매도 다 할 수 있어요. 선물은. 상승과 하락에 모두 베팅할 수 있다. 옵션은 상승과 하락에 모두 베팅할 수 있다. 그 선물하고 똑같죠?
또한 한 가지 더,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콜옵션 매도, 이게 풋옵션 매도. 두 가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에서는 네 가지 진입 방법이 존재해요. 그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만큼 쉬워, 개인들이 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개념만 어렵지 하다 보면 정말 쉬워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레이쇼 스프레드, 레이쇼 영어로 비율입니다. 그래서 비율 스프레드란 말을 써요. 이 레이쇼는 지난번에 우리가 뭘 강의했습니다. 콘돌 전략 들어보셨죠? 23강에서. 자, 콘돌 레이쇼는 콘돌 전략과 더불어서 레이쇼 전략은 기관들이 또는 개인도 맞죠? 개인도. 큰 개인들, 큰 손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국내에서 콘돌 전략과 레이쇼 전략은. 그래서 지난 23번 강의하고 24번 강의 여러 번 청취하십시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옵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 레이쇼가 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레이쇼, 비율 스프레드란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콜 레이쇼 스프레드와 풋 레이쇼 스프레드. 자, 콜 레이쇼 스프레드. 개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등가보다 높은 행사가를 매수하고, 자, 이게 등가입니다. 등가보다 높은 행사가를 매수하고, 그보다 더 높은 행사가를 매도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설명 안 했었는데, 이게 강세 스프레드예요. 강세 콜 스프레드예요. 우리가 지지난 강의인가? 약세 콜 스프레드 배웠을 겁니다. 그거 반대입니다. 그 매수플레이, 이건 매수플레이예요. 등가보다 가까운 걸 매수 잡고 더 먼 것을 매도 잡는 것은 매수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강세 콜 스프레드예요. 선물이 오른다는 겁니다. 큰 구조는 그거예요. 강세 콜 스프레드. 풋 레이셔 스프레드는 등가보다 낮은 행사가를 매수하고 더 낮은 행사가를 매도한다. 무슨 말이냐? 등가에서 더 낮은 행사가를 매수하고 그보다 더 낮은 행사가를 매도합니다. 이게 그럼 뭐냐? 선물이 하락한다 개념이에요. 이거 매수 플레이입니다. 약세 풋 스프레드예요. 이건 강세 풋 스프레드 반대입니다. 매수 플레이입니다. 매수 플레이. 그런데 거기다가 비율이 됐잖아요. 비율. 레이쇼 비율. 매도의 개수를 매수보다 더 많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프리미엄이 내가 받는 프리미엄을 더 높게 하는 거예요. 자, 매수할 때는 제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줘요. 쉽게 말하면 돈을 줘. 그런데 매도는 돈을 받아요. 매수자한테. 그런데 매수 플레이니까 내가 매도자한테 등가에서 가까운 게 가격이 더 높아요. 더 많은 돈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1,000를 줬어. 근데 매도에서 받은 것은 $700밖에 받지 않았어. 그러면 $300 손실이에요. 이 1대1로만 진입하면. 그런데 이 개수를 2개 혹은 3개, 4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받는 프리미엄을 더 높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달라 1대1 비율도 있고 1대2 비율도 있고. 다시 한번 개념만 설명할게요. 콜 레이쇼 스프레드, 등가보다 높은 행사가를 매수하고 요 등가를 기준으로 높은 행사가를 매수하고 그보다 더 높은 행사가를 매도한다. 이게 콜 레이쇼 스프레드. 그런데 매도 개수가 더 많다. 개수로 따지기보다는 결국은 프리미엄으로 요 매도 프리미엄 제가 받는 프리미엄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주는 것보다. 그다음에 풋 레이쇼 스프레드. 등가를 기준으로 등가보다 낮은 행사가를 매수하고 그보다 더 낮은 행사가를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요 매도
개수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받는 프리미엄을 더 높게 하는 겁니다. 매도 플레이로 나가는 거예요. 매수 플레이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비율의 의미. 매수와 매도 계약수입니다. 1:2가 될 수 있죠. 매수가 1. 1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매수는. 그럼 매도를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고, 4개 할 수도 있고, 5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도 계약수를 달리해서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율이. 매수와 매도 비율이 달라져서 비율 스프레드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주는 프리미엄보다 옵션 매수하면 제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주는 프리미엄보다 받는 프리미엄을 더 높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요 매도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율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1:2 스프레드가 많아요. 이게 좀 그나마 위험 부담이 덜해. 혹시 방향이 어긋나도 손실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1:3, 1:4는 혹시 방향이 나하고 어긋나면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1:2를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1:3, 1:4 나름대로 전략 짜기 나름이에요. 이게 완전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는 그때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1:3 비율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원유. 아, 이게 원유인데. 이게 원유인데, 죄송합니다. 원유 사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자, 현재 가격이 71.20입니다. 현재 가격이. 그런데, 자, 4월, 옵션 4월물입니다. 4월물 옵션입니다. 4월물 옵션으로, 4월물 옵션의 기초 자산은 4월물 선물입니다. 그래서 4월물 선물을 보니까 현재 가격이 71.2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로, 이게 등가입니다. 등가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행사가 90, 90달러. 이걸 매수하는 겁니다. 한계약 매수야. 그리고 나서 95, 90을 매수 잡고 95를 매도 잡는 겁니다. 세 계약 잡았어요. 이때 매수 가격이 0.88, 880달러. 달러 기준으로. 그 다음에 매도 가격은 0.58달러. 0.58, 580달러입니다. 그러면 저 매수를 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제가 옵션 매도자에게 880달러를 줬어요. 자, 선물이 90달러가 넘으면 나한테 선물 주세요 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80달러를 옵션 매수자에게 주고, 그런데 또 매도 들어갔잖아요. 580달러짜리를 매도 들어가서 그러면 옵션 매도자한테 580달러 받는 겁니다. 근데 세 계약이야, 세 계약. 세 계약.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게 무슨, 뭡니까? 콜 레이셔 스프레드. 콜 레이셔 1:3. 이쪽은 현재 71점인데 50달러, 행사가 50달러를 한 개 매수했습니다. 얼마에? 1.24에. 그려놓고 똑같이 5포인트 떨어지는 가격. 5포인트, 5포인트. 45를 매도 잡았어요. 몇 계약? 3계약. 얼마에? 0.75에. 3계약. 이게 뭡니까? 풋 레이셔 스프레드. 1:3 이것도. 결국에는 요 0.75 곱하기 3 하십시오. 그러면 요 1.24를 훨씬 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0.58, 580달러 곱하기 3 하면 요 880달러를 훨씬 넘습니다. 결국에는 매도 플레이예요. 받는 프리미엄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짰어요.
1대 3 콜풋 레이쇼 A입니다. 원유 4월물 옵션 만기일이 3월 17일. 잔존일이 98일. 어제 기준입니다. 12월 9일 현재입니다. 오늘 12월 10일 기준으로는 이제 97일 남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98일 남았어요. 세 달하고 좀 더 남았습니다. 그럴 때 현재 4월물 선물 가격이 75.9였어요. 제가 조사할 때. 콜매도 행사가 95. 자, 이게 75.90일 때 95. 90. 90을 콜 매수했다 그랬죠. 90을 매수한 게 얼마예요? 0.88. 95 가격이 0.58. 근데 몇 계약? 세 계약입니다. 자, 왜 이게 마이너스냐? 매수는 하자마자 제가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손실 보고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이야. 880달러를 매도자에게 주고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기록되는 거예요. 매수는. 그런데 콜옵션 매도는 뭐냐? 580달러입니다. 세 계약이니까 곱하면 1740. 요 차액만큼 만약에 성공하면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는 풋 레이쇼에서는 50의 가격이 여기 50이야. 50의 가격이 1.24. 45의 가격이 0.75. 그러면 매수니까 50은 마이너스로 기록됩니다. 1240달러. 근데 0.75 곱하기 3을 하니까 2250달러. 요 차익만큼이 결국 성공할 경우에 제 이득인 겁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쪽 합치고 이쪽 합치고 다 더하기 빼기 하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공 시 예상 수익금은 콜레이셔 스프레드 아까 1740에서 880을 빼면 얼마? 860달러 이득이에요. 풋 레이셔 스프레드에서 2250달러에서 1240을 빼면 1010달러 이득입니다. 합치면 두 개 합치면 1870달러. 어떤 경우에 성공했을 경우에 항상 제가 단서를 다는 게 성공했을 경우입니다. 증거금은 어제 기준으로 3765달러. 그러면 만약에 성공했을 때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시 수익률이 49%, 거의 50%입니다. 50%. 3765달러 투입해서 1870달러 버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성공입니다. 나중에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설명할 겁니다. 그럼 한 달로 보면 한 달 수익률로 보면 약 15% 정도 됩니다. 결코 작은 수익률 아닙니다. 어디서 이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처음부터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 이게 만기 손익 포지션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성공했어. 자, 성공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선물이 요 95달러까지 오르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95달러까지. 90달러도 아니고 95달러까지만 안 넘어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또 선물이 50달러가 아니라 45달러 아래까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95달러 위에까지만 올라가지 않으면 요 넓은 구간입니다. 요 구간도 아니고 더 넓은 구간. 여기.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서 5포인트, 여기서 5포인트, 10포인트 더 여유 있는 겁니다. 위로는 95만, 우리가 매도 진입한 행사가 95였죠. 콜 매도. 요 품매도 진입한 행사가 45였죠. 95에서 45 사이에만 만기일까지 머물러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의미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비록 이때 최고 많이 하락했습니다. 10포인트 정도. 그래도
절반 이상 해보겠어요. 절반 이상. 요 저점에서. 성공시란 말은 항상 제가 단서를 다는 게 성공시입니다. 성공시 수익률. 아까 성공이라는 게 뭐라고요? 의미가 요 95, 위로는 95, 아래로는 45. 지금 70.5, 71 정도 됩니다. 이 바운더리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엄청 넓습니다. 레인지가. 확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만기손익 그래프예요. 요 녹색. 만기손익 나오시죠? 나오죠? 요 초록색. 녹색이 초록색. 이게 지금 0입니다. 여기가 0. 여기 검은 선이 여기 0입니다. 녹색이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다 이쪽 위에 있죠. 특히 요 구간. 요 구간. 다 플러스죠. 이게 어디 구간이 90에서 50입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등가에서 얼마? 90을 매수 잡았죠. 또 50을 매수 잡았죠. 요 90하고 50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원래 의도한 가격이에요. 1,870달러. 90, 50하고 지금 선물이 가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71 정도 됩니다. 선물 현재 선물 가격이 여기인데 자, 만기일까지 요 50달러, 50, 90. 요 사이에만 있으면 우리가 원래 의도한 수익 의도한 금액인 1,870달러를 버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표로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선물 가격에 따른 이제 손익입니다. 요 녹색. 녹색 보면 다 1,870이죠. 1,870. 1,870. 1,870. 어디? 50. 아래쪽으로는 50, 위쪽으로는 90. 우리가 매수 진입한 그 포인트입니다. 아래쪽으로는 50, 위쪽으로는 90. 요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원래 의도한 가격인 1,870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쇼가 한 가지 이제 솔깃하는 게 뭐냐? 요 뿔이죠, 뿔. 요 뿔. 여기에서 최대 수익이 발생해요. 이게 여기가 어디냐? 아까 매수지 95입니다. 아래쪽은 45입니다. 45,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등가에서 90을 매수 잡고 95를 매도 잡았습니다. 95. 50을 매수 잡고 45를 매도 잡았어요. 요 매도 잡은 시점, 요 95하고 45, 요 선에서 선물이 움직이면 최대 수익이에요. 요 뿔이 있잖아요, 양뿔. 이 뿔 때문에 혹시라도 뿔을 발할 수 있잖아요. 최대 수익, 얼마 수익인가 볼까요? 자, 위쪽으로 95에서 원래는 1,870달러 수익을 내려고 진입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선물이 95에 끝났어. 그럼 얼마? 6,870달러 수익입니다. 엄청나죠? 또 아래쪽으로 45에서 끝났어. 선물이. 아래쪽으로 우리가 매도 진입한 행사 가격입니다. 그럼 얼마? 이것도 6,870달러. 원래는 1,870달러 먹으려고 진입했는데 요 양뿔에 선물이 양뿔에 이렇게 도달하면 엄청난 수익이에요.
최근에 저도 이제 리딩하면서 미래에서 미래 옵션에서 이런 거 하나 경험했습니다. 레이셔 들어갔는데 마침 매도 진입한 그 부근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225 정도 먹으려고 미래 옵션을 요 레이셔 스프레드 진입했는데 얼마 $2,100 수익을 얻었어요. 공 수입이요. 공돈이요. 공돈. 원래 $225 먹으려고 진입했어. 원래 $1,870 먹으려고 진입했어. 그런데 운이 좋게도 딱 45에 끝나거나 95, 요 부근에서 끝나면 최대 수익을 얻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 45 쭉 올라가면 수익이 줄어들죠. 자, 다시 차트로 보면 요 이게 50입니다. 90에서 이게 90, 95. 90에서 95로 갈수록 수익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가 95에서 이제 하락하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여기 생기는 거예요. 요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41입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41까지 41.5에서부터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유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또 위쪽으로는 95가 아니라 손익 분기점이 98.5가 돼야 그때부터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넓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45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45가 매도 진입한 행사가이기 때문에 45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요 41 정도 돼야 이 정도 돼야 그때부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넓어요, 구간이. 그래서 레이셔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요 영선을 지나면 그때는 손실은 이제 무한대입니다. 만약에 요 98, 97을 넘어서면 요 41을 이하로 가면 손실은 계속 불어나요. 이런 단점은 있어요. 대응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만큼 구간이 넓어요. 지금 선물이 이 가격입니다. 요 안에만 있으면 요 안에만 있으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더 멀리 여기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요 구간 이렇게 훨씬 더 유리해요. 요 표 이 강의 어디서도 들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아, 레이쇼가 이런 전략이구나. 장점입니다. 선물 가격이 매도 진입한 행사가 범위 내에 있으면 수익입니다. 수익 구간이 넓어요. 근데 아까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진입한 행사가보다 더 벗어나도 수익이라 했죠. 일정 정도 벗어나도. 선물 가격이 만기 시 매도 진입한 행사가 근처에서 끝나면 최대 수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뭐 이 강의 들으면서 지금 갑자기 채널 돌리다가 이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 계셔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이지? 옵션은 들어보긴 들어봤어. 선물은 들어보긴 들어봤어.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그러면 자, 하단에 소통방이 나갈 겁니다. 4854 참여코드 이용해서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전 강의 1강부터 오늘 강의 24강까지 볼 수 있는 자, 1강부터 24강까지 볼 수 있는 저 방법을 안내 드릴 겁니다. 또 소통방에 아예 그냥 강의를 올려놓기도 해요. 그러면서 들으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곧바로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요. 최근에 뭐 증권사 선택부터 수수료가 얼마니 질문 많이 들어와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옵션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수수료 중요합니다. 해외에는 수수료가 비싸요. 국내에 비해서. 단 1달러라도 $0.5라도 50센트라도 아껴야 돼. 그러면 그런 방법도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최대한 수수료도 저렴하고 또 옵션 할 수 있는
증권사가 몇 개 안 돼요. 그것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증권사마다. 자,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또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냐. 선물 가격이 매도 진입한 행사가 가격을 벗어나면 손실이 불어난다. 근데 아까 콜종만 보면 아까는 95가 매도 진입이었어요. 그런데 뭐 98 여기까지 가도 손실 아니었죠. 그 이상 가야 손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손실이 무한적으로 늘어나요. 자, 비율에 따라서 1대2라 그러면 손실이 적을 텐데 1대3, 1대4 이런 식으로 가면 매도 개수가 더 많아지면 손실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가급적 1대2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1대2로. 매수 한 개 잡고 매도 두 개 잡고. 이런 식으로 매도 계약수가 많아질수록 선물 가격이 매도 진입한 행사가를 벗어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계약수를 너무 늘리지 않는다는 거. 잘 보고 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레이쇼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또 대응 전략. 손절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연구를 더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이 한쪽으로 급하게 기울어졌어. 원래 의도한 수익의 마이너스 2배 혹은 3배가 되면 즉 200%, 300%. 원래 내가 1,870달러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자, 콜 쪽이 880달러야. 콜 쪽은 콜 레이션을 보면 880달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900달러 잡고 1,800달러 됐다. 마이너스 가치가. 그러면 손절하는 거예요. 다 터는 거예요. 위쪽은. 그리고 나서 그때는 전량 손절하는 겁니다. 위쪽만. 손실 본 쪽만 일단. 그리고 이제 재진입 여부는 그때 상황 보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대응 계약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대응이 좀 더딜 수 있지만 그래도 단점에 비해서 장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콜 레이쇼 지난번에 콘돌 전략하고 이 레이쇼를 비율별로 또 행사가별로 그럼 제가 등가를 기준으로 오늘 제시한 것은 90을 매수 잡고 95를 매도 잡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90을 매수 잡고 91을 매도 잡기도 해요. 바로 한 틱 정도로 이렇게. 이런 전략은 행사가는 다양하게 또 본인들이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해 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은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차트를 몇 개 준비해 왔어요. S&P. 이것만 한번 봐볼까요? 시간 얼마 없으니까. 지금 S&P가 요 며칠 급락하고 나서 요 60일에서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는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누구는 또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선물이지만 옵션은 좀 먼 행사가 좀 위쪽 보이지 않죠? 가격. 콜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저 아래쪽 품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보조지표. 이건 MACD거든요. MACD 이용해서 지금 요 MACD 창으로는 지금 상승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또 손절 잡고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무 복잡할 게 없어요. 나중에는 제가 기회 되면 이제 선물도 강의할 겁니다. 왜? 옵션도 주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보는 방법. 또 실제로 선물을 하기 위한 전략도 공부할 겁니다. 지금은 제 옵션 위주로 설명합니다만은 자, 오늘 정리하면 레이쇼 비율 스프레드 공부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콘돌과 더불어서 23강하고 24강 반복해서 이 전략으로만 옵션 해도 괜찮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마 또 버터플라이라는 그런 전략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더 좋은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